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이임집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1포인트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16포인트 하락 마감했네요. 네, 어제 다우지수가 FOMC 금리 올렸죠. 결국에는 네, 금리가 추가 올려가지고 5.5%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견된 일이라고 해서 악재가 아니라 다우지수는 또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약간 하락을 했고, 네, 예견만 되면은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견이 되고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 네, 지수는 빠지지 않을 것 같네요. 주식시장은 호재하고 악재가 없어요. 만들면 악재고 만들면 호재입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2차전지 한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끌어올리면 호재가 되는 거고, 나중에 잔뜩 올라가서 이제 안 한다, 문 닫았다 하면은 또 악재가 되는 거 그렇습니다. 네, 하든 안 하든 관련이 있든 없든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악재와 호재는 말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거, 실질적인 걸 알아야지 주식시장에서는 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문만 듣고 하다 보면 맨날 설거지하다 바빠요. 설거지하다가 종목을 보면 에코프로만 보더라도 지금은 완전히 순회기를 맞잖아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적정 주가가 5만 원짜리 되거든요. 5만 원짜리 되는데 자그마치 뭐 150만 원까지 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 주식은 안심요목 할 때 사놨으면 대박이었죠. 안심요목이 5천 원 할 때 안심요목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300배가 올라간 거예요. 300배. 네, 제가 만 30배 올라간 거 많이 봤어도 300배 올라간 거는 뭐 거의 네, 처음 본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네, 주식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심리를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올리는 거죠. 뭐 좀만 더 올라가면 삼성전자를 이길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적정 주가가 만 원 정도도 안 되는데 지금 뭐 37만 6,500원이니까 고점은 58만 원이죠. 네, 뭐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안심종목일 때 최저가일 때 잡아놨으면 뭐 대박이 나는 거죠. 밑에서 4만 원짜리 이거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최저가가 4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올라간 주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에코프로 HN도 제가 볼 때는 적정 주가 한 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7만, 현재 5,800원이네요. 근데 11만 원 가까이 올라갔죠. 네, 이런 주식도 보면은, 주가가 3만 7천 원, 네, 한 4만 원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등록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빠지지 않고, 에코프로 덕분에, 빠지지 않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은 뭐 적정 주가 대비 엄청 올라간다겠죠. 몇 배 더 올라간다겠는데 뭐 10배, 20배, 하물며 100배 이상 올라가는 것도 있네요, 있기는. 네, 이런 종목 오늘 뉴스 보니까 뭐 개미들 엄청나게 당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뭐 설거지하러 들어갔으니까 꼭대기에서 당연히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면 되겠죠. 네, 주식은 적정 주가를 알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올라갔을 때는 손절을 정확하게 지키고 가야 돼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제일 어려운 게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종목들도 보면은 더블 간다 간 종목이 뭐 5배, 10배, 30배까지 가는 종목도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빠질 때도 마찬가지고 생각 외로 적정 주가가 만 원짜리인데 뭐 2천 원까지 빠지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생각외로 많이 빠지고, 네, 그래서 주식 투자가 네,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안심 종목을 잡았을 경우에, A급을 잡았을 경우에, 거기 더 빠진다 그러면은, 네, 그때는 손절하는 게 아니고, 더 사면 되지만은, 이 고점 많이 올라간 거는,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정확하게 좀, 잡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빠져요. 헬리우스 힘스 같은 경우도 제가 20만원 할 때, 적정 주가 5천원짜리 했는데, 오늘 보니까 5천원까지 왔어요, 5천원까지. 네. 결국에는, 올랐는데도 5,690원이 올랐는데도. 네, 이 종목도 제가 고점에 있을 때 네, 3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한참 빠지고 있을 때 네, 6만 원대 이런 때에서도 적정 주가가 5천 원짜리다. 결국에는 5천 원까지 빠질 것이 됐는데 5천 원까지 빠졌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많이 올라갔던 30만 원짜리도 5천 원까지 빠지게 돼 있고
그래서 주식은 적중주가도 알고 해야 덜 당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중주가가 높은 안심종목이 아닌 거는 손절가를 정하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셀바이오 휴먼텍은 그래도 부에 걸렸지 한번 오늘 아침에 4,260원 네, 거의 4,300원 아래에서는 매수를 하락했는데 오늘 아침에 2,000주를 매수해봤는데 부에 걸리면서 4,77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4,700원에 매도를 해가지고 2,000주 잡아서 네, 100만원 수익을 봤네요. 물론 고점에 여기서 잡아가지고 5,500원에 잡아서 급등 나왔을 때 일부 매도를 했고 다시 또 5,500원, 700원에 잡았는데 빠졌죠. 네, 빠져서 오늘 추가 매수를 2,000주를 했는데 위에서 잡은 건 손실 그래도 커요. 위에서 한 4,000주를 잡았었는데 오늘 1,300원이 빠졌으니까 4,000주면 거의 500만 원 정도 까먹은 거죠. 500만 원 까먹은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오늘 잡은 건 매도를 했습니다. 100만 원 먹고. 그러면 400만 원 까먹은 거죠. 4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좌 관리를 해야 돼요. 주식은. 여기서 이제 4,000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4,000주를 잡았는데 500만 원 까먹었으니까 여기서 2,000주를 잡았어도 이제 평균 낙가가 좀 낮아지더라고요. 100원인가 200원으로 낮아졌어요. 평균 낙가가. 낮아졌는데 오늘 5,200원 못 가고 4,770원까지 안 갔으니까 그래도 평균 주당 거의 500원 까먹은 거죠. 500원. 500원이면 5,630. 한 300만 원 까먹은 거죠. 300만 원. 한 3,400 까먹은 거죠. 네. 그래도 오늘 수익이 난 거는 저가에 잡은 거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또 현금이 또 생겼잖아요. 현금이. 또 거기서 급등 나가서 상한가 치면은 네. 위에 거 잡은 거는 이제 본전이나 이렇게 팔 수 있는 거고 또 빠진다면 또 잡을 수가 있잖아요. 4,000 또 200원까지 빠지면은 그럼 잡으면 또 급등 나오면 또 그건 또 운 좋게 상한가 치면 또 많이 먹는 거고 오늘만 한 VI 한 번 정도 걸린다 그러면은 또 100만 원 먹고 파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냥 본전이 아니라고 계속 들고 있으면은 만약에 장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뭐 3,000원 이렇게 쭉 빠진다 그러면 본전 올리려면은 네 여러분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급등락이 있을 때는 저가에 잡은 거는 수익이 난 거니까 네, 매도를 해주고 또 빠지면 더 잡고 그냥 계속 올라가면 기존에 있는 거 본전이나 수익 내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계좌는 올라가거든요. 계좌는 오늘 100만 원 먹었으니까 일지를 보면은 마이너스로 돼 있지만 계좌는 100만 원이 올라갔어요. 계좌는 주식은 계좌를 보고 하는 거지 종목 손실 본 걸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종목을 사가지고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급등이 나온다면은 저가에 잡은 건 매도해주고 그리고 또 많이 빠지면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를 해주면 계좌는 올라가거든요. 계좌는 네 그런 식으로 계좌를 보고 해야지 종목을 보고 하면 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 4,200원대 매수를 했는데 오늘 만약에 안 팔았다고 쳐보자고요. 전체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그럼 계속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다시 또 4,200원 밑으로 내려갔다. 그럼 또 오늘 잡은 것도 손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손실품 엄청 커지는 거죠. 안 잡은 것만 못한 거죠. 그래서 초가에 잡은 거는 급등 남은 거는 손실이든 아니든 일단 수익이니까 매도를 해주고 원칙적으로는 뭐 버린 거잖아요. 100만 원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400만 원 손실이지만 500 손실했다가 400 손실인 거죠. 그래서 팔면은 일지에는 손실로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계좌를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신규 종목이라 나중에 만약에 뭐 4,000원, 3,000원 빠지면 결국에는 네, 더블 정도는 시킬 수익이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겁먹지 말고 네, 잡으면 됩니다. 네, ELW는 어제 수익 나가지고 한 700만 원 수익 났었는데 330 절반은 챙겼고 절반은 홀딩을 했는데 오늘 네 올라가는 바람에 수익에서 손실로 네, 마감했고 오늘 단타는 들어가긴 잘 들어갔는데 오늘 단타는 고점에서 여기서 아주 풋을 들어가긴 잘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많이 밀리질 않아가지고 50만 원 수익 네 마감했습니다. 본전에 매도하신 분들 계시고 높게 잡으신 분은 적게 잡으 낮게 잡으신 분은 오늘 수익 약수익 마감했네요. 15% 조금
조금만 더 빠졌어도 한 30% 수익이 나왔는데 조금 더 빠지지 않고 여기서 안 팔았으면 또 수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단타니까 그 홀딩을 안 하고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뭐 매일 수익이 났다가 홀딩에서 항상 손실이 나는 경향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어지간하면은 홀딩을 안 할 생각입니다. 미국 주식이 같이 하락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 주식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또 코스피 지수가 약간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1W를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서 고점 부근이 지금 확인이 됐을 때 들어가야 되고 또 콜도 마찬가지고 저점이 확인이 됐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원형장에 중간에 딱 들어갔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손실은 최고 적게 수익은 최고 크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뭐 약수익 아니면 본전 거의 손실은 없잖아요. 수익 내신 분도 계시고 어제도 수익이 전부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크게 먹으려고 홀딩했다가 오늘 손실을 이어졌는데 좀 기다려보고 단타로 복구하면 되니까 단타로 복구하면 되고 그리고 또 지수가 또 밀리면 또 수익 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죠. 18포인트나 빠졌어요. 거의 뭐 오늘은 뭐 코스닥이 어제와 반대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도 지수는 폭락이네요. 에코프로 형제 삼형제가 결국에는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뭐 다른 종목이 다 올라가도 대장주 두 개가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대장주 두 종목이 뭐 20% 가까이 내려갔으니까 지수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죠. 신라젠도 결국에는 4천원까지 밀렸죠. 처음에 또 다시 상당 폐지 위기에 모면했다가 또 12,000원 정도에 상장이 됐을 때 제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급등락이 있어가지고 뭐 빠졌다 올라갔다 했지만 결국에는 또 주께서 내려가잖아요. 요건 뭐 적정 주가가 얼마냐 없어요. 적정 주가가 이거는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계속 빠질 수 있다. 앞으로 또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뭐 굳이 적정 주가를 얘기하려면은 한 500원 정도 지금 4,000원이죠. 500원 정도 되네요. 500원. 근데 한번 상장 폐지 위기에 모면해가지고 대모들 해가지고 살려놨는데 또 당하면 그때는 대모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의 죽어있는 종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거의 뭐 영업을 안 하고 있다시피 할 정도로 매출액이 없어요. 그리고 손실은 또 크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위험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은 어느 정도로 보고 가야 돼요. 이 종목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지 없는 종목인지 그 정도는 알고 주식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뭐 소문 듣고 알지도 못하면서 들어가가지고 거래정지 돼가지고 상장 폐지하고 위기 있으면 대문 날라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책임이죠. 모르고 한 책임입니다. 모르고.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들 배우가야 돼요. 배우고. 그러면 대모할 일도 없고 크게 당할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걸 몇 천만 원 몇 억 까먹고 대모하느니 몇백 내고 수익 공부 참 주식 교육 받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적정 주가도 뽑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편하게 하면 되는 거죠. 뭐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여러분들 주식 어느 정도는 알고 해야 됩니다. 모르면 그냥 무조건 실패해요. 알고 해도 비중 조절 잘 해야 되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계좌 관리 잘 해야 되고 시장 어느 정도 읽을 줄 알고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고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뭐 운 좋게 벌어도 다 까먹고 또 더 까맣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도 150만원 벌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풋으로 50만원 벌고, 셀바이오 덱으로 100만원 벌고, 조금만 더 빠졌으면 200만원 수익을 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것도 안 챙겼으면 또 못 챙겼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말고 주문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됩니다. 멤버십 안 들어오신 분은 들어오시고,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 여러 종목 펼쳐놓지 말고, 저도 뭐 셀바이오 덱, 셀바이오 협한테 이거 한 종목밖에 없거든요. 한 계좌에는 한 종목만 가지고 해요. 한 종목만 가지고. 그리고 편하죠. 그리고 다른 종목도 계좌가 작은 건 한 종목만 가지고 하고 계좌가 큰 건 종목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K바이오도 한 종목만 가지고 했으면 계속 수익이잖아요. 계속 여기부터 계속 수익이 났잖아요. 전부 다. 오늘도 25 올라갔잖아요. 330원부터 매수하고 50원 빠지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계속 뭐
수익을 많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저것 펼쳐놔서 그렇지. 거의 한 종목만 가져가면 결국에는 뭐 수익 날 수밖에 없죠. 네, 주식은 사는 게 대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잘 짜가지고 그 시나리오대로 실천을 하는 사람이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제대로 배워서 해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금요일이네요, 벌써.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